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추억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집이 TV가 없어가지고 TV를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아이들의 시선으로 문제를 내면 어른들이 그 문제를 맞추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줘야 하는데 제가 마침 보니까 케이크가 있습니다. 목사님 케이크 하나, 제가 두 문제니까 두 명한테 하나씩 허락도 받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손을 흔들어요. 누구나 다,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손을 흔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공항.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요. 틀렸습니다. 아니, 넌센스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본 겁니다. 누구나 다 손을 흔들어요. 네, 우리 김홍식 집사님. 허수아비. 틀렸습니다. 케이크는 와이퍼.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더 기상천외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손을 흔들어요의 답은 회전목마입니다. 회전목마를 타면 누구나 다 손을 흔든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선에는 그 회전목마가 누구나 다 손을 흔들어요 라는 왜 거기만 타면 왜 다 손을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오늘 두 문제를 내기로 했으니까 작지만 들어있는 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작지만 들어있는 건 다 들어있어요. 선물! 누가? 틀렸습니다. 네? 예? 만물상자 틀렸습니다. 애들이 만물상자를 본 적이 있을까요? 소꿉놀이 틀렸습니다. 텔레비전 누가 말씀하셨어요? 틀렸습니다. 네. 엄마 지갑. 네? 엄마 지갑. 그냥 이제는 뭐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핸드폰.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에는 그냥 제가 답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이것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 작지만 들어있는 건 다 들어있다. 예? 뭐요? 케이크. 케이크는 생일자들 겁니다. 제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답은 바로 씨앗입니다. 이렇듯 아이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는 정말 오곡백과가 다 들어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큰 열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신기한 비밀이 그 씨앗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 천국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작은 씨, 곧 복음이 뿌려지면 이 씨가 자라나서 확장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지혜 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씨앗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씨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인간이 심는다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땅 속에 그것을 심고 흙을 덮고 발로 밟아주고 지키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 아무리 서둘러도 열매를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물을 주고 돌을 치워주고 풀을 매주고 또한 기도로 싹이 돋아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이 씨앗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이 복음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사역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이 회당에 나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로막히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가셔서 백성들을 해변에 모아두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런 드넓은 자연을 상징으로 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방식이 비유의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상상하기에는 이렇게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쪽 지방의 지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팔레스타인들, 그들은 밭을 갈 때 밭이 이 고랑이 좁고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하고 밭 그 사이에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그 씨앗의 비유는 이 고랑에다가 씨앗을 심은 후에 이쪽 밭으로 넘어가면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뚝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떨어진 씨앗들, 그 씨앗들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밭을 내려면 먼저 갈아서 김을 메어서 그 흙을 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듣기는 하여도 마음이 닫아져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닫는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월의 여러 가지 흔적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도 뭐 오래 산 세월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살면서 마음을 닫아버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닫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불성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미묘한 감정 싸움 때문에 또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오만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 마음이 닫혀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닫혀버리는 그런 세상적인 풍조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눈앞에 펼쳐졌으나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닫혀버린 마음 때문에 외면하고, 그 외면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것을 씨앗을 바로 빼앗아 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이거는 학자가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남의 말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를 경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어린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또한 주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경솔함을 범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짐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사들에게도 주지시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시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행동하자였습니다. 저한테 상처를 받아서 우리 교사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커서는 다시는 나는 교회 다니기가 싫다라고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제 항상 다짐하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다짐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혈기에 많은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저는 전도사, 교육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매로 때린 적도 있습니다.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아이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인해서 나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어린 심령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토양이 좋지 않은 땅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싹이 나오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아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싹이 나오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곧 포기하고 맙니다.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유행을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으로 시작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정열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복음이 떨어지지만 떨어지자마자 감동하여 표현하지만 그 열정적인 반응이 사라져버려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열정들 그것들이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얇기 때문에 남의 일에 즉시 비난을 가합니다. 자기 입장과 자기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 남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흙이 얇은 돌밭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싹 터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또한 삶의 실패를 통해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지만 잃은 것이 없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나무꾼이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장작을 폈습니다. 또 다른 나무꾼은 쉬고 또 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나무꾼이 나무를 많이 폈을까요? 아니면 쉬면서 했던 사람이 더 많이 폈을까요? 쉬면서 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예? 네? 보충했어요? 그 쉬면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쉴 때에 도끼에 나를 갈았다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떨기를 해칠 수 있도록 나를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쉴 때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내 마음의 씨앗은 그것을 가시떨기를 제거함으로써 싹이 트고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염려와 유혹에 따라 끝내 세상길로 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고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씨앗인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땅에 심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땅에 심어야 할까요? 좋은 땅.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땅에 심는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좋은 땅에 심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 심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씨앗 속에는 엄청난 생명이 담겨 있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토리 하나를 가지고 참나무 숲을 만들 수 있고 수박 씨앗을 가지고 수천 개의 수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학자는 수박 씨는 자신보다 20만 배나 되는 무게를 뚫고 땅 밖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의 생명력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씨앗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거대한 힘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그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지는 아픔을 먼저 경험을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은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져 있다면 태양빛에 말라 죽든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한 씨앗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씨앗은 씨앗의 생명은 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깨고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감춰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떨어지는 아픔이, 감추어지는 아픔이, 또한 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에 이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그런 고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에 부모된 우리들이 어떤 행동,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아픔, 또 감추어지는 아픔,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거보다 지금보다 더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좋은 땅에 심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하고 있는 좋은 땅에 심겨져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놓은 헌신을 다짐하는 오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이 낳은 손자 손녀들이 있고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씨앗들을 좋은 땅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좌절이 사라지고 이 땅에 새로운 비전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씨앗 안에는 작지만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작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가 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사가 되어서 저도 좀 그 자녀 덕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누구 집 아들이 어디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덕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누구 집 딸이 어디에서 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는 그런 무궁무진한 능력과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좋은 땅에 심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새로운 비전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신비한 씨앗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싹이 터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물을 주고 말씀으로 물을 주고 사랑으로 물을 주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